아까 이 땅에는 양쪽 두 군데서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. 저쪽에 유자나무 있는데 저쪽을 한 네다섯 병, 한 대여섯 병 정도를 그 옆집에서 담을 헐고 이게 다 헐어서 늘려가지고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쫙 담을 싸가지고 유자나무를 심어버렸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땅 하나에 양쪽이 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는 이 내가 들어올 때만 해도 일직선이었는데 야금야금 파가지고 묘지를 만든 거예요. 야금야금 파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여기 묘지 있고 그 옆에 땅이 없었는데 우리 땅을 다 침범해서 들어온 거예요. 여기다 우리 땅에다가 흙을 많이 채워놓고 둥글둥글 팠더라고요. 자기 경계선은 여긴데 우리 집 땅에다 땅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둥글둥글 파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. 뭐 풍수지리를 막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 땅이 네모 반대단 땅인데 이 땅은 한 400평 돼요. 근데 이쪽 양쪽이 다 긁어먹고 저 집하고는 엄청 싸웠죠. 다퉜죠. 그 저거 뺏느라고 도로 찾아오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 아까 내가 돌담 쌓아버리고 그쪽을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네모 반대단이 만들어놓고 지금은 이제 좋게 지냈는데 뭐 고구마나 감자, 호박 이런 거 나오면 또 나눠주고 자기도 뭐 고기 잡아오면 또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. 뭐 명절 때 떡도 주고 이제는 저거 이제 6년 만에 찾았어요. 기촌하고 6년 만에 저거 유자나무 밑에 땅 저 집이 가져갔던 땅을 찾고 거기다가 내가 돌로 시멘트로 돌로 쌓아버렸어. 이 밭이 지금 양쪽에서 갖다 다 한 이쪽 저쪽이 한 10대평 정도 도둑 맞았죠. 아휴.